3점. 해물을 못 먹는다. 해물탕을 먹을 때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다. 전에 조개구이랑 회를 먹으러 갔어요. 그 바다에 어디지? 거기? 인천 바다. 인천으로 바다에 회랑 조개구이 가면 또 먹어야 되잖아. 회랑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어요. 못 먹잖아. 그때 우리 한 18만 원 정도? 18만 원짜리 시켰는데 같이 온 애 한 명이 있었어. 어떤 남자애랑 얘랑 나랑 셋이 이제 셋이 갔거든요. 근데 걔도 조개를 못 먹는다 그랬어. 그래서 얘는 회만 조금 먹고 여보도 회 조금 먹고 해가지고 조개구이를 내가 다 먹었어. 그 18만 원어치 중에 제가 한 17만 원 정도 먹었고 기철이가 한 2천 원 정도 먹었고 걔가 8천 원 정도 먹은 것 같아. 제가 한 17만 원어치 먹었어요. 와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. 배 터지게. 정말 못 먹으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 그건 장점. 와, 난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었던 것 같아. 아니 그 세상에서 가장 아까웠던 게 아니라 올해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돈이 뭔가 아까웠었어. 난 하나도 안 아까웠어. 난 너무 행복했어. 자꾸 집에 가는 내내 막 이러는 거야 계속. 돈을 막 아 아까 그게 얼마였지?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가는 내내. 아 그게 아까 얼마? 17? 18만 원? 계속 가는 거야 지금. 인천에서 아직까지 가는 내내. 왜? 나 맛있게 먹었는데. 너무 MSG 너무 치잖아. 잠깐만. 18만 원. 이야기를 할 때는 MSG는 생명이에요. 응? 우리 약간 음식했는데 맛없을 때 뭐 넣어? 다시다. 그래 그런 느낌이야. 저희 와이프는 음식할 때 다시다 이런 거 안 넣거든요. 전 안 넣어요. 근데 저는 넣어요. 그래서 제가 하면은 되게 자극적이야. 음식이. 근데 맛있지 않니? 맛은 있는데 엄청 자극적이야. 여보 혹시 그 미역국 끓일 때도 넣었어? 전에? 내 생일날? 그래서 맛있던 거였구나. 그때 엄청 맛있었잖아. 아니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미역국이 맛있었거든. 잠깐만 그때 안 넣은 걸 수도 있어. 진짜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돼지고기 넣고 끓인 거 넣었나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보가 넣지 말라 그래서 안 넣었을 수도 있는데 여보가 넣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내가 넣었어. 아 그래? 아니 소고기가 없다고 돼지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거든요. 내 생일날 끓여준다고.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때. 그러면 맛있게 먹었으면 넣었을 확률이 한 88% 되겠다. 근데 조금만 넣어도 간을 잡기 때문에 MSG 넣는 게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. 그건 아닌 것 같아. 여보는 그리고 우선 조금 넣지 않고 촉촉촉촉 이러고 넣잖아. 여보 다시다 넣을 때 다시다 입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여보는 토크에 이거 좀 그만 부려. 가위 이렇게 하잖아. 가위 이렇게 자르면 보통 우리 이제 소금 같은 거 넣을 때도 이 정도 넣잖아요. 근데 다시다를 이러고 넣잖아. 와 역시